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6월 28일 주일 대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권고함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또한 주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날에 복 주신 귀한 날, 죄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뵐수 있도록, 또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 죄악과 모든 재난과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팔 정말로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끌어안아 주시어서 죄를 이 험난한 세상 반드시 싸워 이길 수 있는, 반드시 신앙의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믿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각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귀한 주일 아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 조금도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을 때 반드시 정말 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하는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생명양식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주일 예배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인생 가운데 한번 이상 만나게 되죠. 때로는 그 문제 앞에 나의 연약함을 보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한 어둠의 근심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문제들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에게 좌절을 주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보시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대. 참새가 이렇게 날다가 땅에 뚝 떨어져서 죽는 것, 다치는 것, 참새 입장에서는 큰 고난, 환난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허락하에 이 미물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12개의 큰 광주리를 남긴 사건.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보여주는 문제 해결의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은 그첫 번째 원리에 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원리, 바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먼저 내 자신의 현 주소를 빨리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보통의 사람들은 그 문제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이는 그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면 절대로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하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문제에 집착할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의도, 그 내면의 뜻, 그 내면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이는 문제 그 자체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만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 내 자신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라고 연결시켜야 하는 것이죠.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바로 현재 그 문제를 당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인식, 또 현재 내 상태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닥친 인생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광활한 빈 들판에 먹을 양식이 없는 문제였죠. 이때 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결책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지금 제자들 보고 풀라는 거예요. 제자들 보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너희가 이 문제에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38절에 너희에게 양식이 얼마나 있는지 가서 먼저 알아보라 라고 명령하셨죠. 이 문제, 이 사건에 제자들이 해야 할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현재 닥친 문제 앞에 가만히 있지 말고, 먼저 너희 자신이 할수 있는 능력,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문제를 당한 그 사람의 상태 파악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가서 알아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 38절 하반절에 알아보고 가로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은 남자만 5천 명 앞에서 고작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현 주소는 한마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닥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 사업체의 문제, 믿음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 앞에 먼저 내 자신이 가진 힘과 역량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커다란 문제 앞에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현재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 자신의 지혜, 내 자신의 능력, 내 자신의 여건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으켜주실 문제 해결, 즉 기적의 첫 출발점이라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들이닥친 문제 해결의 열쇠, 첫 단추, 먼저 나의 현 주소, 내 현 상황을 정확히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왜 주셨을까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내 자신의 상태 파악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커다란 문제가 닥쳤을 때 자신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죠. 또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삼촌 라반을 만나서 20년간 고생을 한 끝에 가축과 처자식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때 야곱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창세기 32장 6절 말씀 보시면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러는 거예요. 동생 야곱을 에서가 만나러 오는데 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옵니까? 과거 야곱에게 당한 것 그 복수해 주려고 갚아주려고 야곱을 해하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 것이죠. 야곱에게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닥친 거예요. 이때 야곱은 순간 어떻게 합니까? 이 순간까지도 야곱은 과거 자신이 했던 방식대로 잔꾀를 내어서 이 문제를 피해보려고 했어요. 창세기 32장 7절 8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인간적으로 깨를 낸 거죠. 자신의 총 역량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야곱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았던 그 재산, 아내들, 자식들 이 모두를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는 것이죠. 기껏해야 한 때를 잃어버리면 한 때만 겨우 구할 정도예요.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그 자신의 현 주소를 정확히 깨달은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축과 처자식들을 먼저 앞서 보내고 얍복강가에 홀로 남아 하나님과 밤새 씨름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즉 승리자라는 새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오죠.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이름을 받는 과정 가운데
야곱의 환도뼈가 위골, 부러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이 위골된 환도뼈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환도뼈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환도라는 단어, 히브리어 야레크예요. 야레크. 야레크는 넓적다리라는 뜻이 있고 또 기초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 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프. 카프는 바닥, 또 우묵한 곳, 또 특별히 권세, 지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환도뼈를 뜻하는 히브리어 야레크와 히브리어 카프는 엉덩이뼈와 대퇴골 사이에 움푹 들어간 그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똑바로 세우는 기초가 되는 부위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더 나아가 상징적으로 그 사람의 권세와 지배력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 똑바로 서서 당당하게 일할 수 없잖아요. 정상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고 꾸부정하게 절룩거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도뼈, 야레크, 카프는 그 사람의 기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세, 지배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다는 것, 그리고 승리자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야곱이 그동안 의지했던 자신의 장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삶의 기초를 하나님의 한순간에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자기 삶을 지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꾀를 부리면서 이때 비로소 이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진정한 승리자입니까?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간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 장꾀를 부리며 내가 내 삶을 지배했던 그 모습을 깨부수고 아버지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 이스라엘이 되는 비결,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내 삶의 기초, 내 능력,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파괴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두 손 높이 쳐들고 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안 도와주세요. 내가 그동안 스스로 의지했던 그 영적 환도뼈를 탁 쪄서 부러뜨려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반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에게 닥칠 문제를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주소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앞으로 베드로에게 닥칠 큰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베드로의 현 주소를 미리 일깨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시면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어요. 수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야, 너는 약해. 너 앞으로 닥칠 문제 너 해결할 수 없어. 내 능력으로는 절대 못한다. 그래서 내가 널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어. 나중에라도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그때 형제들을 굳게 세워라. 이렇게 베드로의 그 연약성, 그의 부족한 현주소를 정확히 지적하셨어요. 이때 베드로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보시면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단 한 번도 예수님 곁을 떠난 적이 없는데 저는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만만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다음의 말씀을 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34절에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야, 너의 수준은 여기 이 정도밖에 안 돼. 너 생명에 위협받으면 날 지키기는커녕 너 나 세 번이나 저주하면 부인할 거야. 베드로의 연약성을 다시 한번 지적해줬어요.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경고를 무시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무시한 결과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에게 닥치는 문제 앞에 내가 패배하느냐 승리하느냐의 여부는 그 문제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내 앞에 문제가 커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작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에게 닥친 문제 앞에 패배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무턱대고 내 힘으로 내가 가진 환경, 수단, 능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내 현주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 문제 앞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전투에서 극적으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이보다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고 말았어요. 여호수아 7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랬어요. 이전에 큰 성, 여리고성 그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였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았죠. 이 작은 성,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작은 문제였어요. 몇천 명만 뽑아서 올라가면 이길 수 있는,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였다고 본 거예요. 하지만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아간의 범죄를 몰랐어요. 그것이 패배의 요인인 줄 몰랐어요. 그 자신들 안에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주소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한 거예요. 작은 아이성 앞에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바로 내 자신부터 살피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 이 사람 만나서 아니면 이렇게 일을 진행해서 하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 자신 안에 문제가 없는지, 혹시 내 안에 아간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은 없는지, 내가 잘못 살진 않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현주소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고 해결할 때 내 앞에 닥친 문제는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립니다. 어느 남자의 아들이, 4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쳤는데 하필이면 얼굴부터 땅에 떨어진 거예요.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혹여나 못 깨어날까봐 마취를 못하는 거예요. 얼굴 부분을 수술하는데 할 수 없이, 마취 없이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아빠가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왜? 아이가 마취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돼요.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있어요. 수술이 막 시작됩니다. 이때 이 아빠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제발 나 좀 살려줘요. 나 여기 좀 나가게 좀 해주세요. 나 정말 아파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수술은 진행되고 있어요. 이때 아빠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 아들이 태어나면 내가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아이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고작 이 아이의 다리를 붙드는 것뿐이구나.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이 커다란 문제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던져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지금 네 앞에 있는 문제는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 알고 있냐? 내 힘으로 자녀 한 명, 내 가족 한 명 살리지 못해. 그들의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하잖아. 너의 현주소를 깨닫고 나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은 빈들에서 허덕이고 있는 저 여러분의 가정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가서 내가 가진 능력, 역량, 형편을 정확히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부족한 그 능력, 그 조그만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놓고 솔직히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주님, 저에게는 이 5,000명을 먹일 양식이 현재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제가 가진 힘이라고는, 제가 가진 지혜, 능력이라고는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입니다. 이렇게 현재의 문제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솔직히 고백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길을 당신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현 주소를 깨닫고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바로 시편
81편 10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입을 넓게 열 수 있습니까? 부족함을 크게 느끼는 자가 입을 넓게 열게 되죠. 조금 부족하면 입을 조금 열어요. 조금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살필 때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 그러한 자가 입을 넓게 벌리게 되는 거예요. 즉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만큼 입도 그만큼 넓게 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부족을 고백한 만큼 하나님은 그 공간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턱대고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현재 나의 부족함의 정도를 깨닫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를 반드시 깨달으시고 이제부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의 손에 모두 맡김으로써 내 부족한 정도만큼 입을 넓게 열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의 은총을 반드시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드립니다. 죄를 이 험난한 인생을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은 내 자신의 현 주소, 내 자신의 믿음의 상태, 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내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깨닫고 내 부족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넓게 열고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부족하고 힘들어하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아 넉넉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다시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모든 상점과 비즈니스들이 오픈되면서 또 미국 전역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연령에서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사회적 거리 유지하시고 또 마스크, 또 장갑, 또 여러분들 모든 것에서 청결 유지하시는 가운데 이 코로나 사태에서 다시 또 가정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스스로 잘 유지해 주시고 또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내 부족한 문제, 내 자신의 현 주소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김으로 그 어떠한 인생의 문제에서도 해결함을 얻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직장,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